또 지난 경기에서도 네. 자, 빠르게. 오른쪽 측면입니다. 올라와 있어요. 높게 해보! 오! 오! 지나갑니다. 그대로! 선취 득점이 나옵니다. 강릉 12 축구단! 야, 울산이 지금 굉장히 강릉이 재빠르게 세트피스를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잠시 이 혼란한 와중에 충분히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승현 선수가 빠르게 침투를 냈고 네. 이공을 올려줬는데 네. 주니오 선수를 지나쳤거든요. 크로스가 수비에 맞고 굴절이 됐고 주니오 선수는 건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서 두 선수가 겹치면서 네.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 박동혁 선수와 또 한 명의 자 제법 있습니다. 자 다섯 명의 공격 숫자 주니오 뒷발 내줍니다. 자 바로 추가 득점을 만듭니다. 차승현. 네, 차승현 선수가 전반부터 굉장히 날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니오와 원투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려 냅니다. 그렇습니다. 주니오 선수는 오늘 연계 왕입니다. 네, 여기서 왼 뒷발로 잘 내줬고요. 수비 굴절되면서 이건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각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좋은 활약을 보였던 차승현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네. 동료 선수들과 그리고 벤치에서 축하를 받고 있는 차승현 선수. 네, 이선일 선수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있는 울산입니다. 잡아놨어요. 꺾었습니다. 구종호 파고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자 역시 구종욱 선수가 안쪽에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결국에 구종욱 선수가 수비를 벗겨내면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네. 장점인 스피드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자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렸던 윤윤상 감독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 구종욱 선수가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양기훈 선수가 혼자 이제 발을 구르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네. 구종욱 갑니다. 구종욱 슛 들어갑니다. 만회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1. 네, 이 상황에서 파넨카 킥을 시도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강심장을 한번 보여줬던 구종욱 선수입니다. 네, 황한준 선수가 왼손을 이렇게 꺼내 들면서 약간 도발을 했거든요. 네. 구종욱 선수가 파넨카 킥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심리전이 대단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경기 정말 알 수 없